100%로 그걸 120%로 파는 거야. 네. 무섭네, 무서워. 아니, 16kg를 어떻게 뺀 거야, 그러면? 아, 운동했죠. 그, 이제 나오기 한 3개월 전부터 매일 한 1시간씩 뛰고. 아, 그래요? 식이요법은요? 어, 근데 특별히 안 했어요, 식욕법은. 근데 제가 보기엔 잠을 불편하게 자니까 살이 쭉쭉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런 거 맞아. 지금 세우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잠자리가 보약이잖아요, 이게. 지석 씨가 은인이네요. 그렇네요. 우리 지효 씨는 별명이 또 뭐가 있죠? 뭐 많이 알려진 별명이 멍지요. 예. 하도 이제 뭐 멍하니. 하도 멍하니 있어갖고 이제 제가. 예. 저는 몰랐는데 오빠가 예. 저한테 지어줘서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멍하게. 사실 저 제가 처음 지우 씨를 실제로 본 게 그 예전에 예능 패밀리가 떴다를 한데 그때 게스트로 왔어요. 근데 이제 막 지방으로 이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아침 일찍 모이면 피곤하잖아요. 차도 자고 막. 보통 그렇죠. 이제 여배우분들이 이제 가끔 오시면 이제 보통 이제 녹화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하루 묵을 그 댁에 가면 좀 피곤하시면 좀 가서 좀 쉬세요. 이러면 보통 아 예 괜찮아요. 뭐 이제 보통 그러고 이제 좀 잠깐 이제 누워 이렇게 눕기보다는 이제 기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계신다든가. 여배우들 보통. 네, 보통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촬영을 거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송지훈 씨가 왔길래 그래서 아 저기 피곤하면은 저기 지호야 가서 좀 자 그랬더니 아 예. 예? 그래서 전 말은 저렇게 좀 밖에 마루에 이렇게 나가 있구나. 제가 뭐. 근데 저기 이렇게 촬영해서 들어가 보니까 저쪽 방에서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폭자요? 폭자? 아, 진짜. 이게. 털털하구나. 털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신을 해서 진짜.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곤하셨나봐. 아, 실신을. 평소에 좀 잠이 좀 많으시죠? 아, 그렇게 잘 자요? 잠도 많은데요. 정말 그때 예능. 그런 리얼 예능을 처음 나간 거예요. 네. 쉬는 시간 없이 카메라 계속 붙으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맥이 풀려서. 근데 보통 자고 일어나서 제일 예쁜 여배우인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난 모습 많이 봤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예쁘다고요? 예쁘지 않아요? 지금이 예뻐요, 지효. 지금이 제일 예뻐요. 지효는 미용실 갔다 와서 이렇게 막으면 진짜 예뻐요. 우리 자다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왜 봐요? 그걸 굳이 뭐. 자다 일어나서 보여요. 아니, 안 좋은 걸 굳이 왜 봅니까? 안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돼. 사람 얼굴이 예쁘다는 느낌. 아니 지호 씨는요, 그뭐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 좋지만 지금이 예뻐요. 아니 그저 학창 시절 사진을 또 인터넷에 그 있잖아요. 똑같은데? 완전 좀 놀았더라고요. 깻잎 머리 이렇게. 아, 그 당시 이게 또 깻잎 머리 여기 딱 빙고 그리고 눈썹 좀 없고 눈썹 좀 여기 좀 밀어가지고 그 사진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고또래서 멋 좀 내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요. 왠지 졸업 사진이라고 하니까 좀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린다고 학생들끼리 입술시계 같은 거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정말 제 친구는 그거 하다 눈 막 뒤고 그래서 엄청나게 꾸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착해요. 그 당시에는 최고 멋부리는 게 깻잎머리였어요. 그때 저희의 유행은 깻잎머리였어요. 근데 졸업사진은 몰라요. 왜냐면 졸업사진만 보고 비교하면 내가 훨씬 더 이뻐. 아, 박미선 씨 졸업사진 이뻐요. 제일 잘 나온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잖아요. 근데 졸업사진만 보고 인터넷에서 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 이쁘다, 안 이쁘다를 떠나서 지호 씨가 상당히 놀았다는 거죠. 그 사진도 이뻐요. 근데 좀 날씨가 났어요, 날씨가. 남자들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가만 두지 않았으니까 노는 거예요. 학교 앞으로 남학생들이 차지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있지, 왜? 제가 별로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긴 하더라고. 이렇게 늘 멍하니 있어, 이렇게 멍하니. 그럼 뭐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참. 어디 진짜.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는 거예요? 어디 기댈 데 없는 이렇게? 정말 이게 예전에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기대되는 사람. 지우 씨가 한참 진짜 많이 잤을 때 몇 시간 잡았다고 그랬죠? 하루요. 48시간? 이틀을 잤대. 외국 갔다 온 거 아니야? 외국 갔다 온 거 아니야? 제 동생이 제가 자는 시간에 정말 이렇게 잰 거예요. 너무 많이 자니까. 23시간 몇 분을 잤다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도 근데 저는 잠깐 잔 것 같은데 푹 잤다 싶으면 그 정도 잔 거고 23시간 푹 자고 그러니까 예전에 범균 씨가 자기 혼자 잠 못 잔다고 예민해서 막 무섭고 못 잔다고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자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잠 못 잔다고 눕더니 나 잠이 안 하고 한 손에 그 태블릿 PC 들고 한 손에 담배